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들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 연결을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삼성전기와 이스페타시스, CJ와 세경하이테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 집중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스페타시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 HBM 관련된 MLB 기판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대표적인 그 매출처가 엔비디아, 그리고 북미 구글과 같은 북미사에 집중되어 있는 업체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주요 고객사 엔비디아의 신제품이 올해 하반기부터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에 따른 신규 수주 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굉장히 큰 폭의 영업이익이 성장이 기대된다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그 HBM 관련된 캐파를 증설하기 위해서 공장 착공을 시작했는데요. 완공이 다 끝나면서 올해 하반기, 특히 5월, 빠르면 5월부터 가동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신규 공장이 가동이 본격화가 되면서 대부분의 물량이 앞서 말씀드린 엔비디아라든지 북미향 업체로 납품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1,000억 원,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1,500억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동종업종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PER이 30배 정도 수준이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 시총 3조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은 업종 대비 그 PER 20배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도 아직까지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HBM의 수요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찍어내는 대로 팔리는 현재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스페타시스의 실적 성장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CJ를 말씀드리겠는데요. CJ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라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정부에서 배당금에 대한 분리과세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상속세가 너무 과하다라고 밝히면서 상속세에 대한 세법도 조정할 것이다라고 전일 같은 경우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CJ가 향후 주주 친화 정책을 자사주 소각이나 또한 그 자회사 올리부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주 친화 정책을 할 수 있는 카드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본업당 같은 경우에도 주요 자회사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실적 성장 그리고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CJ 같은 경우 본업당 플러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주가 프리미엄이 현재 작용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